족저근막염 환자들이 피해야 할 신발은 뭐가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아킬레스 건염, 꿈치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무지혈관증 환자들은, 이간신경증 환자분들은, 발등하고 발목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여기 딱 구부려지는 부분이 체중이 이제 뒤꿈치를 뒤로 저절로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푹신푹신한 발볼이 넓으면서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신발을 추천해드리시나요? 일반적으로 뒤꿈치 쪽이 이제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권유드리는 신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많이 걷는 분들, 너무 많이 뛰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운동 거의 안 하는데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그런데 가끔씩 이제 살 빼고 싶어가지고 운동 나가고 이러면 발바닥이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는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있죠, 교수님?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이 채널에서 나오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게 족저근막염 있는 환자분들한테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야 그렇죠. 된다고 적혀 있고 거기에 딱 한 줄 적혀 있거든요. 편한 신발을 신도록 해야 된다. 편한 신발. 네. 그런데 편한 신발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안 적혀 있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아킬레스 건염 이런 뒤꿈치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신발을 신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푹신푹신한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꿈치가 너무 쪼이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는 내 뒤꿈치 모양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푹신푹신한 신발을 고르라. 그러면은 크록스 같은 건 어떤가요? 푹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크록스는 저희 같은 메카이사들만 신는 신발 아닌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많이 신잖아요. 발 뒤꿈치 아프신 분들이 크록스 신발 신고 걷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뭐 서거나 이럴 때 쓰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뒤꿈치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너무 오래 서 계신다거나 아니면 많이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쿠션은 좋기는 하지만 뒤꿈치를 잡아주는 기능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크게 권유드릴 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서 있거나 오래 걸을 때는 권유할 만하지는 않다. 네. 자, 키높이 깔창처럼 네. 뒤꿈치가 약간 높은 신발을 신는 거는 어떤가요?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면 우리가 서 있거나 걸었을 때 체중이 조금 뒤꿈치보다는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뒤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살짝 뒤꿈치가 높여주는 그런 키높이 깔창 같은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는 깔창을 오히려 넣어준다거나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뒤꿈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뒤꿈치를 살짝 높여서 네. 체중을 약간 앞으로 해주면 네. 네. 뒤꿈치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피해야 할 신발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신발도 있습니다. 쪼리, 슬리퍼, 네. 플랫슈, 플랫슈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단화들, 바닥이 딱딱한 신발들, 네. 얇고 딱딱한 신발들은 오히려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는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봤거든요. 자, 무지혈관증 환자들은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을까요? 무지혈관증에 어떤 신발이 안 좋고 무지혈관증에 어떤 신발이 좋은지는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아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그렇죠. 거거든요. 하이힐이죠. 하이힐이 뒤꿈치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이제 발볼이 되게 좁고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 신발들은 무지혈관증이 안 좋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제 뒤꿈치가 25mm 이상 높아질수록 그리고 신발이 발볼이 좁을수록 무지혈관증의 발병 리스크가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도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뒷굽이 높아지면 체중은 점점 앞으로 더 쏠리게 됩니다. 따라서 굽이 높을수록 발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 증가하는데요. 뒷굽이 2.5cm 높아지면 발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22% 증가합니다. 뒷굽의 높이가 5cm면 57%, 7.5cm면 발 앞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의 증가가 무려 76%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발볼이 넓으면서 뒤꿈치는 너무 높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족발 신발이라고 이렇게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신발이 있던데 그런 신발은 무지혈관증에 도움이 되나요? 족발 신발이요? 네. 어떻게 생긴 거죠? 이
이 신발은 이론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못 신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신발 제가 패션의 기능을 좀 하긴 하니까 쉽게 도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본 분들에게는 친숙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에는 참 익숙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 지간신경종 때문에 발 앞꿈치가 저리거나 아프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 지간신경종 환자분들은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발 앞꿈치, 이제 발바닥 앞부분이죠. 거기가 아파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뒤꿈치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뒤꿈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체중이 조금 더 발 그렇죠. 앞쪽으로 이제 디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가 너무 높지 않은 신발을 신으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간신경종이 이제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거나 조금 부어있다거나 이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발볼이 넓어야 됩니다. 발볼이 넓어야 넓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제 신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앞꿈치가 안 굽혀지는 신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신발? 네. 어떤 거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발을 보여드리면 이 두 신발은 다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네. 일반 신발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어보면 하기 전에 여기 신문지 같은 거 들어가 있거나 뭐 슈트리 들어가 있잖아요. 매장에서. 네네. 그걸 반드시 빼보셔야지 네, 그거 넣은 그렇죠. 상태로 구부려보면 맞아요. 다 무조건 딱딱하거든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앞부분이 이제 구부려지는 신발이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럼 이게 안 구부러지는 신발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해보면? 네. 네가 해. 네? 네가 해. 네? 네가 해. 제가 가요? 아니, 뭐, 제가 해야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제가 해야죠. 네, 네가 해. 쓰는 건 제가 해야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교를 해보시면 동일한 힘으로. 여기 딱 구부려지는 부분이 그렇죠. 지간신경종 있는 환자분들이 아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신발이 많이 꺾이는 신발이 안 좋다는 안 거죠. 네, 이런 네. 신발이 더 네. 보호가 되니까 좋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등하고 발목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네. 분들에게는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충격 흡수가 잘 되도록 쿠션이 충분한 신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상바닥이라고 하거든요. 호상바닥. 약간 말이 어려운데 호상. 네. 이 흔들의자들 보면 이렇게 둥글게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흔들의자의 바닥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들 보면은 이런 신발처럼 바닥이 이렇게 둥근한 신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딛고 우리 흔들의자에서 흔들리듯이 체중이 이제 뒤꿈치로 뒤지면 저절로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발등이나 발목에 이제 무리가 조금 덜 가기 때문에 통증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구르기 동작을 하는데 네. 그 구르기 동작을 신발이 어느 정도 대신해 주니까 발이 그만큼 편하다는 네, 뜻이네요. 네,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목 관절염의 그 보존적 치료 한 방법 중에 약간 기브스 같이 뭐 부츠 같은 이제 발목까지를 충분히 감싸주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높은 신발도 있는데 발목 부분을 확실하게 조금 잡아준다고 하면 발목 부분에서 이 관절의 그런 무리한 움직임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발목까지 잡아주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목이 높은 신발이 네. 도움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당뇨 환자들이 많으신데 당뇨 환자들이 당 조절 위해서 걷기 운동이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이 걷다 보면 또 발에 상처가 생기고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나 당뇨발 생길까 봐 참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뇇 환자들은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혈당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또 발에 상처가 생길까 겁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충분한 쿠션. 충격이 이제 흡수가 돼서 발 쪽에 상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 바닥이 딱딱하고 얇은 신발은 피하셔야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발 가피가 이렇게 니트 소재로 돼서 잘 늘어나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네. 발이 쪼이지지 않도록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신발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신발 안창이 발 모양에 잘 맞아서 딛거나 서거나 뭐 걸을 때 발 한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벗기가 너무 불편하면 또 안 좋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잘 늘어나지가 않아가지고 네. 발을 넣다가 아니면 발을 빼다가 또 상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이 들어가는 이런 목 부분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신발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에게 신발 선택은 아주 중요한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발명의 박재한 교수님 모시고 신발 제대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한 교수님, 오늘 출연해 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어떠십니까? 저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요즘은 거의 유튜브를 틀어놓고 약간 수면 유도 소리처럼 듣고 잠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되게 어떤 채널 틀어놓고 주무세요? 되게 많이 듣고, 뭐 침착맨. 발편한 세상. 발편한 세상. 잠들기 때까지 발리기는 듣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주로 먹는 거 많이 보거든요. 요즘은 거의 유튜브를 틀어놓고 약간 수면 유도 소리처럼 듣고 잠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되게 어떤 채널 틀어놓고 주무세요? 김범수 교수님 발편한 세상에서 채널에서 정말 되게 원칙적이고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이제 권유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뤄주셔서 약간 수면 유도 소리처럼 듣고 잠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박재한 교수님 모시고 족부 전문의가 추천하는 내돈내산 운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 박재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